달그로부터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금강 임원의 다육입니다. 여기는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22-5번지에 있고요. 택배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가 있고요. 매장에 오셔서 주문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 다육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00원짜리 국민다육이랑 1,000원짜리 국민다육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 이렇게 2,000원 다육이가 밥이 많은 다육이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지금 택배가 안 돼 있는 다육인데 오시는 우리 구매자님들이 여기에 다육이가 뭐가 있는지 보고 오셔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작하시는 다육맘들이 오시면 정말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다육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품 군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창다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택배 주문이 가능한 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택배 주문이 되지 않고 현장에 오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다육이 소개해드리는데 안타깝지만 이런 다육들은 여러분들 여기 매장에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데요. 매장에 오시는 길이 약간 험난하더라도 다리를 건널 수 있으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선은 제가 요거 2,000원짜리 다육이 좀 보여드릴게요. 오시면 여기는 2,000원짜리 코노가 있고요. 이쪽은 3,000원짜리 코노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눈길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천천히 돌아가겠습니다. 요거 흑법사인데 사장님 요거를 얼마에 이거를 물어봐야 되겠다. 사장님 요거 얼마예요? 이거? 3,000원? 요 흑법사는 3,000원. 키가 굉장히 크네요. 부다템플 있고요. 여기 레드베리는 6,000원이고요. 여기 홍옥도 있습니다. 홍옥 있고요. 소인제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격대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 녀석은 조이예요. 조이인데, 요 녀석 2,000원 아닙니다, 여러분. 조이, 요거는 가격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요건 뭐야? 황금자. 요건 2,000원. 요건 2,000원입니다. 2,000원.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인장 종류도 있어요. 와, 이게 불야성인가? 어머 세상에. 자, 요것도 있고, 요 녀석 이름은, 요건 뭔지 모르겠어요. 요 녀석은 5,000원. 얘는 뭐야? 얘 이름이 없어. 여기는 월토이. 이거 이쪽이 3,000원 코너거든요. 월토이 보여드리고, 온슬로우도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 요거는 여러분 3,000원이에요. 제가 가격대 좀 대충 알려드릴게요. 3,000원이고, 이거 올리비아. 올리비아 밥 너무 좋죠? 올리비아 요거 3,000원입니다.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레티지아. 레티지아 많이 묵었네요. 요거 3,000원 코너 지금 보여드립니다. 레티지아 많이 묵어 있어요. 요건 현장에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레티지아. 이거 3,000원. 정말 괜찮죠, 여러분? 목대가 이렇게 묵었고요. 이거 공기뿔이 난 거 봐. 얘가 공기뿔이 이렇게 난 거는 때가 좀 연식이 좀 됐다는 뜻입니다. 이거 익스펙트리아 철화입니다. 익스펙트리아 철화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은전. 여기 뒤에 은전도 있습니다. 은전. 이거 은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은전이 목대부터 보라색으로 물이 듭니다. 은전 있고요. 로게로시 있습니다. 로게로시도 이거 3,000원입니다. 여기 성을려 밥 이렇게, 이렇게 입 굉장히 크고요. 목대가 굉장히 굵네요. 성을려 3,000원. 저 같으면 성을려, 이런 거 골라가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 세상에. 자, 이런 거 3,000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다육은요, 금강 이모네 다육인데요. 요 다육은 아쉽지만 택배가 되지 않고요. 현장에 오셔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영상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니까.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택배가 가능한 다육이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나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매장에 어떤 게 있나, 어떤 다육이가 있나, 시간을 내서 찾아왔는데 이 매장에 어떤 다육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사장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미리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다육맘님들에게 딱 좋은 그런 천국 같은 곳입니다. 요거 우주목. 이 우주목도 3,000원. 제가 이 우주목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싶어가지고 페트병에다가 심어놨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우주목 있고요. 와, 고스티 보세요. 이거 고스티 색감 너무 예쁘죠? 요거 좀 합식을 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애기도 있네요.
어머, 어떻게 여기는 입꼬지도 살고 있습니다. 고스티 이것도 3,000원이고요. 요거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머니메이커 금. 요 한 포트 요거 3,000원입니다. 요게 플로레센스. 제가 예전에 구매할 때 요거 플로레센스로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이름을 요즘에 또 달리 나오더라고요. 자, 요것도 3,000원. 아, 비치 프라이드 요것도 3,000원입니다. 얘가 목대가 많이 무겁네요. 비치 프라이드 아니고 이거 홍매화 같은데. 이거 홍매화. 사장님이 이거 비치 프라이드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거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 염자금이래요. 아, 염자금이 또 이렇게 있나 봐요. 염자금 요것도 3,000원 있고요. 라울 조금 묵은 라울은 3,000원. 애기 라울은 가격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라울 3,000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곳은요, 금강 이모네 다육입니다. 제가 여기 찾아오는데 다리를 못 건너가지고 어찌나 뱅뱅 돌았는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강가 앞에다 데려다 놔도 너무 당황하지 마셔요. 건너올 수 있다고 하네요. 얘는 살멘토사라고 하네요. 살멘토사. 어우, 얘는 가격이 2,000원인가? 이거 한번 가격 물어보셔요. 살멘토사. 느낌에 왠지 칼랑코에 속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은파금입니다. 은파금. 어우, 백분이 굉장히 잘 발려져 있죠. 이렇게 백분이 잘 발려져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요 녀석들 올 여름 잘 났나 봐요. 자, 요거는 은파금이고요. 요 은파금은 여러분 3,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요 영상에서는 주문이 아니되오니 주문 영상을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러우 이게 러우가 철화가 풀렸나 봐요. 아니면은 지금 분질을 하고 있나 봅니다. 철화가 아니라 러우. 요것도 3,000원이고요. 오, 요거 예쁘다. 요거 뭐지?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것 같아요. 얘는 러우고 얘는 러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러우 철화도 있네요. 러우. 성을여가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성을여 3,000원. 천우엽변경. 어머, 천우엽변경. 세상에, 어머, 어떻게. 여러분, 천우엽변경 요게 3,000원이에요. 어머, 대박이죠? 세상에,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어우, 요거 볼까요? 요거 두 포트만 합식하면 화분이 꽉 찰 것 같아요. 어머, 예쁘다. 요거. 요거 하나 보고 싶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자, 요거 천우엽변경 요게 3,000원입니다. 여러분, 천우엽변경 같은 경우에도 입꼬지가 잘 됩니다. 요 천우엽변경 지금 얘네들이 색감이 요 색깔인데요, 천우엽변경 잘 물들이면 노란색으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핑크핑크한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천우엽변경 3,000원이고요. 요거는 언성이에요. 언성. 언성도 참 예쁘게 생겼죠. 밥이 굉장히 많고요. 포트가 무거워요. 요런 흙은 지금 요 언성이 심어져 있는 흙은 산마사에 심어져 있나 봐요. 포트가 묵직합니다. 언성 요것도 3,000원이고요. 요거는 오로라 있습니다. 오로라.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까라솔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여 놓으셨네.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선버스트 플로렌스 이렇게 플로렌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플로렌스. 여기 웅동자 있습니다. 웅동자 있고요. 요거는 미니고사옹. 미니고사옹도 색감 예쁘게 물듭니다. 미니고사옹. 요건 지금 소개해드리는 요 포트는 3,000원 포트입니다. 요거는 핑크프리티예요. 핑크프리티 완전히 얼큰이네요. 얼큰이고 여기 보면은 목대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제가 핑크프리티 키우고 있는데요. 요 녀석 굉장히 만족도 높아져요. 나중에 잎이 짧아지고요. 정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든답니다. 요 녀석은 제가 봤을 때 레드법사인데, 자, 어디 볼까요? 예, 맞습니다. 레드법사입니다. 레드법사. 레드법사도 요 녀석 3,000원이에요. 어머, 누다. 어우, 누다. 누다 밥 진짜 좋죠? 누다 요거 3,000원이에요, 여러분. 오셔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그 구매자님들이 구매하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진짜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막 그런 분들께는 진짜 막 이런 거 막 골라드리고 싶어. 이런 거 사서 키우시면 되는데. 자, 얘는 조한다니엘. 제가 지금 거리대에서 조한다니엘 키우고 있는데요. 조한다니엘 3,000원입니다. 조한다니엘도 빨갛게 물이 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조한다니엘, 여기 두 개, 애기 두 개 키우는데 저거 입꼬지인가? 입꼬지 같죠? 일석삼조 됐습니다. 문가드니스 있네. 어머, 어떡해. 야, 문가드니스 옆에 큐비 키우고 있어. 큰일 나네, 이거. 예쁘다. 요런 거 가져가세요, 요런 거. 문가드니스 이거 3,000원인데, 어머, 얘도, 얘네 이웃이, 문가드니스 이웃이 큐비 프로스트였나 봐요. 여기도 있네. 얘는 지금 철화가, 생장점이 뭉그러졌죠? 철화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생긴 거 하나, 그 다음에 좀 작은 거 두 개, 요런 거 세 개도 있고, 이렇게, 다른 이웃이랑 같이 살고 있는 요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웅동자 금 3,000원, 여기 3,000원 코너예요.
요거는 아보카도 크림이에요. 아이고,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이,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아보카도 크림 점점점 있는데 얘네들이 점배기로 물이 들려나? 아, 그렇네. 여기. 자, 요거는 지금 약간 이쪽에 물음은 있지만, 자, 여기 색감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이 될 건가 봐요. 얘는 제가 봤을 때 데스메치아 같습니다. 데스메치아. 어머, 데스메치아 보기 힘든데. 데스메치아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어머, 이거 뭐야? 이런 거 여러분들 3,000원 코너에 있으면 이런 거 집어 가셔야 돼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큐빅 프로스트가, 큐빅 프로스트, 어유, 여기 얼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3,000원 코너예요. 대신 요거는 전화 주문이 되지 않고요. 방문하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은 금강 이모네 다육입니다. 요거는 까라솔. 까라솔 요거 2,000원인데, 사장님 요거 2,000원이죠? 2,000원, 2,000원 코너가 여기 와 있는데, 2,000원. 자, 2,000원 까라솔. 어머, 세상에 까라솔. 자, 여기 애기 이렇게 키우고 있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목대 있습니다. 요 녀석들이 이제 크면 여기 애기 하나가 다들 가지가 생겨가지고 길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대품으로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 여기, 요거는 3,000원입니다. 방울복랑 3,000원. 그리고, 오, 요거 마커스 있네요. 마커스, 오, 이거 마커스 밥 굉장히 좋아요. 어, 이런 거 갖다 키우셔야 되는데, 어, 골라드리고 싶네. 자, 요런 거. 마커스. 오,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마커스 같은 경우에는 수형이 참 예뻐요. 그래서 마커스는 키울 때 수형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커스 햇볕에 많이 구워서 키우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에 베란다 안쪽에선 조금 힘들지만 마커스는 이렇게, 어우, 예쁘죠? 이렇게 수형 자체가 좀 예쁜 편이에요, 마커스는. 그리고 여기는, 얘 이름이 테로사? 사장님, 이것도 3,000원이에요? 오, 이거 3,000원, 이거 괜찮은데? 오, 요런 거 골라가셔요. 테로사. 테로사 3,000원이래요. 얼굴 번듯한 거 하나도 있고요. 오, 요것도 있고, 뭐, 세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오, 요거 애기 많이 키우는 것도 있습니다. 얼굴 엄청 크죠? 오, 요거 괜찮네요. 요거 테로사. 테로사도 굉장히 괜찮고. 스노우바니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는 양로 있습니다. 섭세실리스 양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룬데리 있고요. 어머, 이거 메비나가 여기 와 있네? 메비나. 메비나가 딴 데서 봤는데? 메비나도 있네요. 얼마요? 3,000. 메비나가 없어. 아, 이거 어차피 와서 사셔야 돼. 메비나 3,000원인데 인기 많아서 다 나갔어. 없대요. 백은무도 있습니다. 백은무 3,000원인데요. 백은무는 칼랑코의 속에 속하죠. 백은무 백분이 둘러져 있고요. 얘네들이 핑크, 진핑크 꽃을 피워주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백은무도 있고요. 아, 원종 프리티도 여기 있네. 원종 프리티 레즐리라고 하는데 색감 아직 물 안 들었지만 그 프리티하고 비슷한 색깔로 물이 듭니다. 원종 프리티 있고요. 여기 보니까 요 녀석 이름은 사비아나 같긴 한데요.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요 녀석도 3,000원입니다. 이거 참 좋아요. 저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미니 염자. 3,000원 미니 염자 정말 예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요 녀석들. 요런 거, 목대 요런 거. 요런 거 키우면 진짜 빨갛게 예쁘게 키울 수 있거든요. 요거 괜찮습니다. 3,000원. 미니 염자 3,000원. 요거 예쁩니다. 미니 염자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0원 코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금강 이모네 다육인데요. 2,000원 코너가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모님이 여기에다가 큐빅이라고 붙여놨지만 이거 큐빅 아니고 이거 특엽 옥접입니다. 특엽 옥접. 얘네들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아, 그래서 특엽 옥접인가요? 자, 한번 볼까요? 얼굴 이렇게 두 개, 얼굴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요거는 2,000원입니다. 2,000원. 오, 요거, 아, 이게 화재 금 같은데, 요 녀석들이 상처 입어갖고 사장님이 요거를 2,000원 코너에다 내놓으셨나 보다. 요 녀석들이 원래 가격대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상 입어서 사장님이 적심하셨어요. 적심하셔가지고 요거 지금 2,000원 코너에 있습니다. 요거는 적기성이네요. 적기성 색감. 아,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죠. 이 화재 금도 요런 색깔로 물이 들어요. 어머나, 멘도사. 저 멘도사 좋아하거든요. 멘도사가 2,000원 코너에 있네요. 어머, 어떡해. 자, 2,000원. 어떡하긴. 자, 어우, 예쁘다. 요거는. 어머, 여러분들, 여기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골라서 가셔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멘도사 아니고 베라하긴즈입니다. 베라하긴즈. 베라하긴즈가 멘도사에서 껴있네요. 자, 여기.
여기 지금 멘도사도 2,000원. 와, 자, 이거 스노우반인데요. 스노우반이 진짜 잘생겼죠. 여기 가성비가 진짜 괜찮은 게이 스노우반이 있습니다. 보면 3두 요런 거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3두. 그다음에 여기 쌍두 있죠? 쌍두. 그다음에 얼굴이 잘생기네. 자, 요런 애. 얘는 왜또 그러냐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입장이 짧고 뚱뚱하잖아요. 이거 오래된 녀석이에요. 요런 거 골라 가셔야 됩니다. 요런 거. 예쁘죠? 요런 거. 그다음에 이상하다. 방울복랑이 2,000원 코너에도 방울복랑이 있네. 자, 이 그러면은 묵은 정도가 달라서 2,000원과 3,000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울복랑 2,000원 코너에도 있네요. 핑크루비 있습니다. 핑크루비. 어머, 핑크루비야. 세상에 산전수전 다 겪었나 보네. 애기들이 여기 다 터졌네. 자, 핑크루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키우면 자구를 잘 달아주고요. 목대가 잘 나와요. 핑크루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녀석도 만족도가 높은 다육입니다. 아이고, 요거 반 맞네요. 요런 거 골라가셔요. 그다음에 진주목걸이. 아이고, 저 진주목걸이 엄청 많이 키웠는데. 진주목걸이가 그냥 물을 못 먹어서 빼빼 말랐습니다. 가져가가지고 물 한번 주시면 땡땡해지는데, 얘네들의 물 반응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진주목걸이 예쁘죠? 자, 얘네들이 행용화분에다 심어도 좋고요. 물 관리가 어려우신 초보 다육맘들도 합식할 때 이거 한두 개씩 꽂아 두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우, 휘설송. 취설송입니다. 취설송. 취설송도 2,000원인데요. 어머, 어떡해. 어머, 근데 막 왕득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 보고 깜놀하지 마세요. 요거 취설송 씨앗이 발화가 돼갖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취설송이 이제 때로 클 거예요. 요런 거 골라 가시면 돼요. 자, 요 취설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하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엽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떼내지 마세요. 이거는 취설송 고유의 그런 그냥 요게 잎 폐의 어떤 그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안 떼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대부분 다 취소성 씨앗이 다 발화가 됐네. 어머, 웬일이야. 자, 여기 보면은 씨앗이 여기 다 크고 있어. 어머, 여기는 다 다른 집 애기까지 키우고 있어. 자, 요렇게요. 여러분들 이거 골라가실 때 밑에 애기들 크고 있는 거, 많이 크고 있는 거, 요런 거 골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씨앗이 다 발화됐어. 자, 취소성 요것도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 이거는 못 보던 건데? 이름이 없네? 이게 뭘까? 요 녀석 이름이 뭘까? 여기 있다. 아, 청구지묘. 제가 청구지묘를 키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청구지묘, 요 녀석도 2,000원입니다. 청구지묘 있고요. 여기 보니까 홍옥 있네요. 홍옥 있고요. 미니벨이 여기 2,000원이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니벨 금도 예쁜데 미니벨 여기 있네요. 미니벨 요거 2,000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요 다육이들 금강 이모는 다육인데요. 요거는 일단 배송이 안 되는 영상이에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다육이가 있나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여기 사장님 대신해서 영상으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육이가 있더라 하니까 이거 보시고 오시는 거, 아, 갈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 결정하시면 되고요. 택배로 주문이 가능한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버거원인데요. 요 버거원은 제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요 녀석 2,000원이에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미니 버거원이고요. 얘는 버거원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건가? 자, 지금 같이 섞여 있습니다. 버거원이고요. 어머, 어떡해. 얘는 지금 다른 애기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얘가 뭐냐면 얘가 샤비용 같거든요. 샤비용 키우고 있는 벽원입니다. 이거 정야죠. 정야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다육이 중에 정야 같은 경우에는 교배종의 어떤 선조 아주 오래된 품종 중에 하나예요. 품종이 안정화된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정야입니다. 정야 요것도 2,000원입니다. 많이 묵었죠? 대글대글합니다. 그래서 정야를 이렇게 얼굴 큰거 하나를 사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얼굴 두 개가 있는 거 사셔도 되는데, 정야가 많이 없네. 자, 정야. 요거는, 요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표가 없는데, 춥수는 아니고요. 털이 없는 거 보니까 춥수가 아니에요. 요 녀석 이름이 뭐지? 궁금하다. 특이한데. 그리고 부용도 있습니다. 부용은 2,000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상품들을 전부 다 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적토이가 나왔는데 지금 또 적토이가 나왔는데 가격이 왜 2,000원하고 3,000원? 그거는 다육이가 얼마나 묵었는가, 어떤 농장에서 나왔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가격이 같은 게 아닙니다. 다육이는요, 사이즈가 가격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 다육이가 얼마만큼 오래 묵었는가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생깁니다. 적토이 요거 2,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잘생겼는데 요거 이름 궁금하다. 요거 예쁘죠? 요런 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이런 다육이들 정말 좋아해서 엄청 많이 키웠었는데. 자, 요런 거 골라가시면 됩니다. 샴페인, 2,000원 코너에 샴페인 있으면 샴페인 들고 가셔야 됩니다. 저기 쌍두도 있습니다. 샴페인. 요런 거 골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도 얼굴 하나짜리랑 두 개짜리 섞여 있으면 요런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다육이를 이렇게 볼 줄을 잘 모르실 때는 요런 거 하나, 색감 큰 거, 얼굴 큰 거, 색감 예쁜 거, 요런 거 고르시는데, 다육이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6개월 정도 키우면 어떻게 달라질지 제가 이제 조금 아니까. 자, 요런 거 갖고 가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렉스는 새빨갛게 물이 들고요. 물을 잘 먹이면 통통하게 단단해집니다. 지금 얘네들이 물을 굶어갖고 지금 홀쭉해요. 홀쭉한데 지금 색이 들어왔죠? 이렇게 진한 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렉스도 2,000원입니다. 이 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주문이 가능한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 얘 은전이에요. 은전 저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은전 매력적이죠? 요런 모양 하고 있습니다. 꼭, 요 꼬리, 강아지 꼬리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밥 굉장히 많죠? 요런 거 골라가서 키우시면 돼요. 요런 거. 어우, 너무 좋죠? 요런 거. 이 은전 같은 경우에는 관엽식물 키우시는 분들도 좋아해요. 얘가 다육이하고 관엽하고 그 경계에 있는 듯한 그런 외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금강 이모네 다육 매장에 오셔서 구매 가능한 다육이 2,000원과 3,000원 다육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화 주문이 가능한 택배가 되는 다육이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